스포츠 럭셔리 브랜드 페라리가 브랜드 차 SUV 차량인 프로상계를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공개했습니다. 프로상계는 이태리어로 순혈 종말을 의미하는데요. 이름처럼 페라리 특유의 폭발적인 주행 성능과 운전의 즐거움을 느껴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페라리의 상징인 자연 음기 12톤 엔진을 탑재해 동급 최고 수준인 725마력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2100rpm에서도 최대 토크 80%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프로상계는 최근 전형적인 GT와는 완전히 다른 레이아웃과 혁신적인 비율을 채택했는데요. 통상적으로 현대식 GT 엔진은 차량 앞쪽에 장착돼 기어박스가 직접 연결된 상태로 앞차축에 걸쳐있는 반면 프로상계는 프론트 미드 엔진을 장착하고 후륜쪽에 기어박스를 매치해 스포츠카와 같은 트랜스 엑셀 레이아웃을 구현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프론트 미드 엔진 스포츠카에 가장 적합한 49대 51로 중량 배분이 가능해졌습니다. 동력학 제어 시스템도 페라리 스포츠카 모델에 탑재된 최신 버전을 적용했습니다. 페라리 액티브 서스펜션 시스템을 처음으로 적용해 울퉁불퉁한 노면에서의 타이어 접촉 패치 및 코너에서의 차체 롤링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기존 페라리 스포츠카와 동일한 성능과 핸들링 반응을 제공합니다. 프로상계는 다른 페라리 차량보다 높은 드라이빙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만 구성은 다른 페라리 차량과 동일하게 설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드라이빙 포지션은 여전히 바닥에 가까워 차량의 다이나믹한 성능을 즐길 수 있습니다. 페라리 최초로 내리막길 제어 기능도 탑재했는데요. 기능이 활성화되면 내리막길에서 차량 속도가 디스플레이 설정된 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동 시스템을 스스로 제어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가속 페달을 사용해 운전자가 수동으로 속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도 공기 역학적인 측면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특히 중점을 둔 부분은 차량 중앙 라인입니다. 차량 전면 실루엣은 보닛 곡률이 가장 큰 부분과 윈드스크린 헤더 레일이 최대한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또한 프로상계는 리어 윈드스크린 와이퍼가 없는데요. 대신 후면 유리 표면을 따라 흐르는 기류가 리어 스크린을 청소해줍니다. 서스펜디드 스포일러 하부 표면은 곡선 모양인데 이는 공기 흐름이 올바른 속도로 리어 스크린 쪽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프로상계 디자인은 SUV임에도 불구하고 전고를 낮춰 보다 민첩하다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전면부 그릴은 과감히 삭제하고 하부 상방각으로 대체했습니다. 보닛 각 측면에는 D자 형태의 주간 주행 등을 배치했으며 측면부는 전체적으로 근육질의 다무지 체격에 낮은 전고로 인해 매끄러우면서 힘이 넘치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4인승 SUV답게 실내 구성도 신경 썼습니다. 성인 4명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4개의 시트가 독립적으로 조절 가능하도록 설계했는데요. 특히 뒷좌석은 열선을 적용하고 각도 및 포지션 조절이 가능하며 앞으로 완전히 접으면 적재 공간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앞좌석은 마사지 기능을 적용해 5가지 유형의 마사지와 3단계로 강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페라리 최초로 안드로이드 오토 및 애플 카플레이 시스템 호환 기능도 기본으로 제공해 편의성을 개선했습니다. 프로상계는 이미 국내 사전 계약에서 올해 물량이 모두 완판됐으며 내년에 추가 물량을 들여올 계획입니다.